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의사자 기도 타임의 참석과 불의전차 멤버 신청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시간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불의전차 멤버를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시간 돌파 기도의 진행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7시간 돌파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2시간은 개인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면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에게 영역을 보내주는 개인 기도 임파테이션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린 영은 영의 영을 더하여 계속되는 기도 시간에 영적인 상승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3시간째부터 5시간째까지는 브라살 선포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스트리밍 공간에 적게 되면 함께 스트리밍 공간에 계신 분들과 연합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저 또한 방송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해 줌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되며 영적인 증폭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 기도에 대해서는 연합으로 기도 임파테이션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달려온 기도의 영역으로 어둠을 부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시간째부터 7시간째까지는 불의 전차 연합 임파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로 달려온 분들의 영을 하나로 연결하여 강력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역으로 개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불의 사자 기도 타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사자 기도 타임에서 불의 전차 기도 타임의 멤버가 되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가 되는 기준은 마지막 불의 전차 연합 기도 임파테이션 시간을 제외한 5시간 동안 1시간가량의 스트리밍에 3번 참석하시고 난 후에 저의 휴대폰으로 신청 문자를 주시면 전화 상담 후 멤버방에 초대가 되어집니다. 멤버방에 초대되어진 시간부터 전화 임파테이션과 불의 전차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불의 전차 멤버방에 계신 분만 마지막 불의 전차 연합 임파테이션과 전화 임파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불의 사자 기도 타임에서 1시간가량 3번 참석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기적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